왜요? 냉기 없이 깨기. 미션 내용. 냉기 고체 없이 클리어. 한 속성 구체로 클리어. 냉기 제외. 암흑의 파지직 인정됩니까? 홀로그램 최적화 눈알키기. 깨기 전에 파지직 지우는 인정? 아니 이게 왜... 와 미라손 와 자가소리 아 진짜 나 저거 언제 좋은 거 한번 먹어보냐. 어떻게 좋은 가면을 한 번도 못 보지? 가면 50%로 좋은 거, 50%로 나쁜 거 줍니다. 수다쟁이 가면 게임 시작할 때 카카 소리 나요. 그게 끝입니다. 네, 그게 끝입니다. 카카! 네, 무지개 집으면 안 되잖아. 생각 없이 집을 뻔했네. 킹지개. 네, 무지개가 금지라니 굉장한 미션이군. 이거 또 이러다가 빙하 나오면 아싸 빙하 나왔다고 집을 것 같은데. 어이? 하위 뭐? 갑오징어 쉽게 잡겠는데? 아 맞네 이거를 한대 아쉽습니다. 어 낡은 동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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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카피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연코 피카츄덱. 감사합니다. 하위모는 포션으로 나온 거지만. 저거요. 전에. 저거는 클립입니다, 클립. 아유, 받아놓은 감사합니다. 오예. 어흑. 24뎀인가 이거? 36뎀이네. 뭐야? 플라즈마 쓰지 말라고요? 아니 늦었네. 저 번개 고쳐 있는데요. 플라즈마만 쓰고 번구랑 파지직을 지우는 건가? 뭔가 일어나고 있음. 아니 전방 폭풍도 안 돼요? 배터리 지울 방법 없나? 다시 낄 거라 믿고 미리 키읔 키읔 키읔. 에롱이다님 고맙습니다. 아니 어서 마이갓. 아유 고맙습니다. 안 돼, 다시 해야 돼. 인생이란. 와, 방금 뭐야? 에임 개쩔었다. 저놈의 핵배터리 저거. 주판도 괜찮겠는데? 방금 케이블. 돈 내놔 돈.
아니, 창공지능에서 창공지능 좀안 나오게 해라. 에너사이저 5한 홀로그램. 에너사이저도 괜찮겠는데? 결국에 방열판이 얼마나 빨리 나오냐가 중요한 것인디. 드로우 카드 더 넣어서, 뭐야. 루시비면 쟤 따위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창공지능에서 창공지능 나오는 거 짜증나긴 한데, 근데 지금 덱에서는, 아 지금 덱이 아니라 미라손 상태라서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와, 김기 역학. 전기역학 나왔으니까 이제 금방이죠. 헬로월드 이스텍. 진짜 스택. 드로우 빨리 찾아야 되는데, 드럽게 안 나오네요. 이 게임은 원래 그랬어. 아니, 님들 그냥 패치 노트 보세요. 아니, 패치 당일이면은, 아니, 다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패치 당일에도 나 저거 10번 들었어. 에너자이저. 써도 딱히 상관없구나. 이 망할 스네코. 에너사이저 또 나왔어. 방열판 또 났고, 식권도 나왔네. 능숙 쓰는 거 괜찮을라나? 덱 많이 돌려서 주판 효과 받으려면은, 방열판 두장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 없는데. 남은 하나가 맨 밑에 있네.
헤크토리 안 괜찮아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음. 방열판. 아니 잠깐만, 왜 방열판만 나와? 이 정신 나간 창공지는. 방열판 오스택입니다. 네, 뭐 파워 쓰면 다섯 장 드루. 아, 버퍼 들어볼까? 아, 어떡하지? 버퍼 재련 vs 방열판 재련. 와, 핸드 쩐다. 이게 핸드지. 미션 이었던 거야. 편향. 편향 써야겠죠. 딱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주판이랑 창공지능 지금은 좀 되게 갖고 싶다. 지금 창공지능 있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카드특 필요하면 안 나오고. 뭐야, 에서 버퍼가 빠진다고? 손상 걸린 거 생각을 못했네. 전투 시작 시 1턴 약화입니다. 다음 턴에 좀 잘 나오려나? 아이고, 창공지능이 조금만 더 빨리 나왔으면은. 막았네? 약화 하나 걸렸다고 저렇게 약해져? 자, 뭐 어쨌든 아, 실각이었나? 주판이 방어력 올린다. 둘 다 좋은데 원어치? 메아리를 쓰는 것보다 창공지능에서 메아리를 뽑아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뭐 창공지능에서 메아리가 안 나올 수도 있지. 가능하다면 말이죠. 아, 근데 지금 방금처럼 방열판 두 개라서 방열판 쓰려면은 빨리
빨리 집어야 돼. 아, 왕관 집어도 될것 같다. 왕관이냐, 스트롤라베냐. 아스트롤라베로 드루카드나 찾아보자. 드론은 아니지만 홀로그램 나왔네. 반복 핵분열은 필요 없겠네. 창공지능 미라손이면은 덱다 짰잖아. 게임 참 쉽게 한다. 이제 창공지능으로 두개 나오고 주판으로 덱 섞으면서 판으로 방을 해올리고 창공지능 두 장이 더 낫네. 컴파일 드라이브 넣을까? 드로우 없다고 징징댔는데. 근데 전기고체밖에 없어. 아니, 점수 파밍할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코스트 주나? 안 주네. 킹 넣자 이제. 뭐하는 아니고요. 코스트 될 때까지. 아, 역학 쓰면은 잡겠죠. 남는 코스트 전부 방어력으로 올릴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뭐야? 고득점 노려볼 만한가? 오진보.
방열판이 창공 진행되게 정말 좋죠. 분열이죠. 안 때려도 되지. 아, 근데 분열 안 시키는 게 더 낫네. 퍼퍼를 깜빡했네요. 현우님 반갑습니다. 대충해도 잡긴 잡겠다. 이 빌어먹을 헬로월드는 왜 자꾸 나오지? 팽이 팽이 재구성? 핵분열 필요 없는데. 아, 뭐 필요 없어도 저번에 소멸이니까 놔둬도 되겠지? 와, 편향이다. 개꿀. 끝났네, 벌써. 창공진행 갈면 하이랜더인가요? 다른 거 더 있지 않나? 하엔 되네. 아, 방열판 안 되네. 여용. 하엔은 포기했네. 그러면은. 방열판을 하나 더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방열판 하나 더 지우는 것도 힘들지만 더 지우면은 아마 이렇게 사기를 못 치겠죠? 아니, 드로우 너무 많아, 잠깐만. 아니, 드로우 많으면 좋긴 한데. 드로우 넘치네, 진짜.
아, 팽이도 있었지. 잠깐만, 다 지우면은 팽이 돌아가네? 야, 너 꺼져 봐봐. 이러면은 창공지능 하나 없어도 덱 돌아가는구나. 방열판은 잘 모르겠지만 주판도 있고. 메아리를 집어터라면 메아리가 그 판단이 되다니. 아, 그래도 두 번째 보스 잡을 때 그렇게 잘 써먹어 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되죠. 아, 나 팽이지. 어차피 버퍼 있어서 높이 격이야. 자, 방열판을 쓰고. 편향도 쓰고. 플라즈마를 집은 그 잘못 때문에. 주판 열심히 일한다. 아니,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잠깐만. 주판 때문에 방어도 계속 오르고. 아, 이거 레디도 잡지. 팽이 사기. 아니? 뭐임? 모임? 에, 니들 모임? 와, 코스트 많다, 대빵 많다. 뭐야? 아니, 님 모임? 야, 꺼져! 개 나쁜 놈 아니여. 리얼 골칫거리.
끝. 와 플라즈마다. 와 와 그라즈마. 와 그 플라즈마. 와 그 구체. 메아리다. 소비. 소비개꿀. 응? 나 재활용 안 썼구나. 새로운 유물이다. 야. 융합 쓸모가 없어. 창공 진행 하나 태우지 말걸. 어? 소비 다시 나옴. 계속 돌릴 필요가 없어서. 네, 팽이 때문에 융합 씹은 거긴 해요. 근데 지금은 왠지 돌리는 것 자체가 귀찮아. 이거 뭐 클리어 각은 진즉에 나왔고. 제귀가 괜찮겠구만. 오, 파워 포션까지. 됐다. 끝났네.
약화 맞다 왔어. 나왜 약화 아이콘 두개있나했네. 와컨택쟤들왜저렇게돼있나했네만났잖아저게대체뭔가했네심하게센데점프는왜이렇게갯불도안주죠엘리트를내가다피했구나아그리고칼날여왕만났는데왜보스처치가안올라가지슬라임은안올라가나돈돈완담도못했네안만났나내가칼날려만났을텐데이거칼날려왕한테받은거아닌가아보스를같은거잡으면안올라가고다른걸잡으면나오나보다아무튼